제가 요즘 어떻게 지냈냐고요? 요즘 갖고 올게요. 저는 저번 주에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고 지금 저희 컴퓨터가 망가졌답니다. 컴퓨터가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신 학교 컴퓨터가 있어서 학교 컴퓨터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느라고 한 2주 동안 집에만 좀 박혀 있다시피 했거든요. 집에서 텍스트 정리하고 그리고 작업도 좀 더 만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제 예전에 했던 작업과 요즘 하는 작업들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거의 예전에 했던 작업 위주로 걸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요즘 거는 지금부터 시작한 거를 쭉쭉쭉쭉 해갖고 아마 나중에 마스터가 아니고 졸업 전시? 졸업 프레젠테이션 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도 학교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짠. 자, 밖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보세요. 너무 예쁘죠? 작업실에 있으면 이렇게 예쁜 풍경을 종종 볼 수 있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베를린에 안 가고 할래에 남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부르고 얼굴이 조금 그렇지만 하던 작업을 조금 손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손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작업을 몇 개 마치기는 했는데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랑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뺐고 전에 했던 작업들을 중심으로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은근 방학이 굉장히 바빴거든요? 엄청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방학이 훅 지나가 버려가지고 방학 때 자전거를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방학이 지나면 여행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개강인 거예요. 방학 끝나고 뭔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바로 개강이라 가지고 올해는 여름에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지나가나 봐요. 아니면 잠깐 자전거를 타고 폴란드 정도 갔다 오는 걸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숨은 쉬고 살아야죠. 폴란드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폴란드는 그래도 물가가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폴란드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하루 묵고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또 개강하고 나면 나름대로 엄청나게 바빠지겠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작업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페인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페인팅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마저 작업을 하러 갈게요.
모두 끝났습니다. 베를린에 가서 부스토어에서 알바? 수고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언니 오늘 무슨 행사예요? 오늘 서울 패션위크 행사예요. 아니 이 베를린에서 서울 패션위크 한다고요? 전 지금 베를린의 작은 파리에 왔어요. 봉수! 봉수? 어, 너무 귀여워. 난 이 패키지가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차라네. 근데 난 그거 씨솔트 들어간 짭짤한 거 먹고 유주랑 저게 들어갔을 것 같아. 데미셀. 저거 사볼래. 그치. 나의 행복. 터터. 얘가 맛있대요, 여러분. 난 이것만 먹어봤어. 세즈메어. 어. 이건 약간 청크 이렇게 소금이 어, 들어가 있어. 이것도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그런가? 어, 얘도 맛있었던 것 같아. 난리 났다, 여기. 와, 씨. 아, 저 마작. 마작인가? 루미큐브인가? 막시멈 드라이. 여기는 약간 이거 뭔지 모르는 게. 이런 조명이 너무 갖고 싶어요. 분위기다. 유리? 유리 사탕. 초록색. 초록색 아니면 밝은색도 예쁘겠다. 아니면 어, 노랑. 나로색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아, 여기는 룸 카파시티라는 빈티지 샵이고요. 우와, 어, 베를린에 놀러 오시면 여기서 조명을 구경하세요. 네,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어, 그렇네. 자, 이번에는 헤이에 가보겠습니다. 헤이. 헤이에 구경 가도록 해볼게요. 저는 무슨 색을 사야 해. 무슨 색을 사야 할지 모르겠네. 진짜 예쁘다. 색감 봐. 색감 미쳤어. 나는 산다면. 얘랑
모양 좀 다른 걸 해주지 않았어요? 얘랑 색 이거 모양이 또 있나요? 너무 이쁘다. 어머 이거 이렇게 너무 무슨 색깔로 같이 찰떡인데? 어 지금 위에는 못 봤네. 어 옥색이다 옥색. 전 이렇게 살까요? 옥색. 이렇게. 아 씨 너무 예쁘다. 회장 헤이였습니다. 헤이 브라보. 여기는 KW 갤러리예요. 갤러리는 갤러리는 문 닫은 것 같기도 하고. 땡큐세요.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옛날에 진짜로 근데 일본 살 때는 하레온나 아메온나가 되게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하레온나 그 뭐지 그 내가 나가면은 태풍이어도 비가 그쳤어. 아 진짜로? 어. 내 얼굴이 너무 센가? 저 먹자 하면 나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이냐? 아내가 정말 이뻐졌어. 깜짝이야. 나는 먹다 남은. 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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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맛있어? 브라보. 바다 소금 맛. 맛이 날까요? 어떤 맛이에요? 버터 많이 드셔보셨죠? 바다의 온맛? 저수가 바다에 빠진 맛? 이거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사실 오늘 아침에 그치? 팬케이크랑 먹었는데 팬케이크 너무 강해가지고 버터 맛이 안 났어. 은은한데 끝이 아주 딱 먹었을 때 깊은데 끝이 참. 아 적장이 짭짤해? 짭짤해? 여기 넣어주세요. 구겨질까봐 닫아주세요. 이거 이렇게 안 좋지 걔네가. 응. 오늘은 새로 생긴 카페에 놀러 갈 거예요. 화장했네요? 네. 그냥 네, 대략 이렇게 지냈답니다. 전 아까부터 단 한 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여기서 편집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번 영상은 뭐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없고 너무 먹는 것만 보여준 것 같네요. 아, 그렇게 먹을 때만 카메라를 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학교 컴퓨터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아이맥이 두 대나 있어요. 저 아무래도 여기서 애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르거든요. 어쨌든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좀 빨리 가볼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엔 더 알차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